빛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짜 빛, 사람이 만든 조명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반사체가 있겠죠. 오리지널 빛,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원천적인 발광체, 세상에 참 빛을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빛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때 빛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셔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은 땅이에요. 햇살 가득한 곳이 좋은 곳입니다. 동물을 키워보면, 식물을 길러보면 이 빛이라는 것은 거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 식물을 심어놓으면 햇빛을 보려고 결사적으로 창가로 나가는 거예요. 햇빛이 최고의 영양소다. 햇빛을 보면 비타민 D가 자동 생성이 된다. 햇빛이 최고의 항암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분이 참 빛이신 그분이 세상에 계셨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유지 생성하시는 게, 빛이라는 게 모든 생물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반기지도 않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11절에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 주인을 거절한 거예요. 사랑받은 자가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짜로 공기를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 누구든지 비를 내려주시고 누구든지 햇살 가득히 부어주시지만은 사람들이 이 햇빛에, 비에, 공기의 고마움을 도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두운 무덤에 가두어버린,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홀로 담당을 하시고 무덤, 사망, 흑암, 어둠, 죽음의 근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오늘 말씀에는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오셨을 때 구원받았다는 것을 열 가지 단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구원받았다, 구출되었다, 자유롭다, 치료받았다, 온전해진다, 승리했다, 건강하다, 평강하다, 안전하다, 보호받았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단어처럼 위대한 단어가 없습니다. 모든 데서 자유, 해방, 구출, 안전, 보호, 이런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망하거나 아프거나 죽거나 쩌부러지거나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한테 뱀을 주냐? 어떤 애비가 자식이 망하기를 바라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나무를 키울 때 나무가 자랄 때 햇빛 가리는 우짜란 가지는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지 대상. 햇볕을 고루고루 받아야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하나가 우짜라가지고 다른 가지에 그늘을 들여오면 그 가지는 사정없이 전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평등하게 누구든지 주어지는 게 햇빛이지만은 그 햇빛을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이냐, 양지바르게 온몸으로 햇살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건강이 그대로 담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구구각색입니다. 성경을 보면 들어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고 들어는 뭐 엘리야다, 들어는 뭐 시기다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땅에는 30배, 60배, 100배 이게 땅마다 사람마다 다 구구각색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품꾼들도 아침 9시에 온 게 있고 점심때 온 게 있고 오후 5시에 온 것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아들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종이 둘이 있는데 예 하고 나가서는 안 듣는 아들이 있고 못하겠다 하고 나가서 듣는 아들이 있고 탕자 형님은 그럴듯한데 심보가 고약한 탕자 형님이고 탕자들이 망나니 같은 이거는 나중엔 돌아왔지만 결국은 다 애비 속 썩이는 애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차든지 뜨겁든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땐 철저히 완투완 철저히 일대일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계약을 맺습니다. 야곱 한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일대일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 이번에 가플렉서다 올포온이다 이런 우리 교회가 참 다른 교회는 1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든 행사를 매주 한 거잖아요. 지난주에 올포온 서울 CBS가 거의 다 내려오다시피 해서 어마무시하게 세팅을 해서 3시간 방송을 녹화를 뜨고 어저께 금요일 날에는 이 아이자야 61 찬양팀이 이틀 전에 내려와서 세팅을 하고 교회에서 찬양 집회하라고 부흥회 한 5일치 할 걸 하룻밤에 다 해버리는 어마무시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쭉 이분들하고 이 리더스 포럼 어제 부산시장님 또 이렇게 숙명여대 총장님 안창호 대법관님 많은 분들이 그날 안창호 대법관님 서울의 기독교 그런 지도자들, 총장님들 15분이 여와서 끝까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 찬양하는 걸 보고 그렇게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 시작이 왜 되었을까요? 장순홍 총장님이에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장순홍 총장님이 이렇게 머리 좋은 분이 대학교 총장님이 전도를 잘하시는구나. 그분을 소개할 때 비서실에 어떻게 소개할게 물으니까 전도 잘하는 총장님 이렇게 소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강사로 모셨습니다. 작년 1월 첫 주에도 또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해 중앙교회나 세계로 같은 데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한동대학교 총장을 이제 그만두고 첫 주에 1월 1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또 김해 중앙교회 설교를 하면서 이분이 야 부산이 좋다. 그분은 포항분이에요. 서울분이에요. 야 부산이 나를 부른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좋은 곳에서 제안이 있었지만은 내가 부산에 가야 되겠다 해서 부산 외국어대학교 총장으로 왔습니다. 외국어대학교가 무슨 그렇게 명문대학은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아무리 똥통을 가도 그분은 보물통을 만들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거길 와서 부산을 어떻게 복음할까 그것만 관심을 갖냐 대학교 선생님이 총장님이 그러다가 나를 생각한 거예요. 포동교회가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국민일보에 또 포동교회를 소개하고 포동교회가 부산 복음화 이 앞장을 서면 딱이다. 이래가지고 약간 오판을 한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저를 만났는데 결론은 이 장순홍 총장님은 아주 성령의 불을 지르는 방화범이에요. 방화범. 사람들 가슴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날 오신 그 크리스찬 리더스 포럼의 회장님은 유명한 반도체 회사 회장님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사업이 바쁩니까? 그런데 장순홍 총장님이 회장님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하는데 좀 앞장서지 않으니까, 아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지금 반도체 사업이 힘들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지요. 맨날 그래 부어라 마시라 사업하다 그렇게 뭐 죽을래요? 그래가지고 이 회장님이 꼼짝도 못하고 얼떨결에 덮었어가지고 회장을 맡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덮었은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얼떨결에 말도 못하고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뭐 이유가 뭐가 있냐 이래가지고, 숙명여대 총장님은 사립대학교 대한민국의 전체 총장 회장이더라고요. 그날 여호와 하루 종일 은혜 받았습니다. 대법관 안창호 대법관이 오셨어요. 대법관. 이야,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전도하는 데 관심을 해주고, 교회가 다음 세대 청년들이 애들이 찬양하는 걸 그렇게 좋아라 하고, 부산 시장님 뭐 참 해가지고 오매불망 우리가 부산을 복음화하자. 장순홍 총장님 말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융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나가는데, 그 앞장서는데 저희 교회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영로교회, 호산나교회 전부 협조가 돼가지고 그날 강당 세팅하는 데만 2천만 원이 들었는데도 우리 교회는 한 푼도 안 들고 전부 사방팔방에서 돕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되는 거예요. 그냥 어찌했을까요? 그냥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하는 데만 관심 가지고, 전도 잘하는 장순홍 총장님 몇 번 모셨더만 그분이 막 사방에 불을 질러가지고 막 온갖 사람을 다 깨워가지고, 그날 막 CEO들이 15명이 오고 부산시장이 오고 막 해가지고, 이야, 복음을 전하니까 막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저는 얼마나 신경이 쓰이니 막 국민일보에 대문짝같이 광고가 나가니까 뭐 부담이 돼가지고 막 잠이 안 와요. 밤에 몸무게가 그냥 쑥쑥 빠지는 거예요. 자동 다이어터가 됐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 웬만한 행사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냥 막 치고 나갑니다. 우리는 어디 뭘 갖다 놔도 뭐 지난번에 뭐 코리아 합창제 뭐 가면 그냥 갑니다. 뭐 전국 CBMC 그냥 뭐 찬양이만 찬양 그냥 가볍게 감당을 합니다. 교회가 배포가 커지고 역량이 대한민국을 섬길 수 있고, 어떤 영역에 어디 가든지 뭐 포동케 하면 제일 돈 많이 내고 제일 앞장서고 제일 전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그 장순홍 총장님이란 전도 잘한다는 한 분 모셨던 것이 이게 인연이 되어서, 이게 물길 따라 봄길 따라 꽃길 따라 이게 막 물줄기를 행사하면서 사람들 가슴에 불을 질러가지고 핵융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은혜 받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는 거예요.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약 한 움큼 짜시고 저녁에 또 약 한 움큼 먹고 온 데에 또 약 처바르고 맨날 그래 사실래요? 그러지 마세요. 대를 떠지 못하지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하고, 갓 플렉스라는 게 예수 믿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자랑하면, 그날 아이자야 61 찬양 인도자가 조성민 전사님이 돌이 생겨가지고 요로결석이라고 들어봤어요? 싹 죽어요 그거요. 엄청 아파가지고 돌을 깨고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찬양 인도한 거예요. 찬양을 맡으니까 팀들이 다 와가지고 이틀 동안 여기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여러분 그런 분들만 모여가지고 불꽃 같은 그런 찬양을 기도회를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여러분 사람들은 넓은 길, 쉬운 길, 꽃길을 꿈꾸지만은 예수님은 좁은 길을,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영문 밖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달달한 소리, 좋은 것만 그런 꿈꾸지 마세요. 쓴 게 약이 됩니다. 진노의 심판과 회개의 복음이 내 앞에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과 천국 소망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회개해라, 비워라, 돌이키라, 그리고 충만해라, 거듭나라.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공짜라고, 누구나 다 빛을 비춘다고 싸구려 덤핑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네가 고스란히 햇살 가득히 받아들이면 네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거예요.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면 땡볕에서 식물이 가장 잘 자라나는 거예요. 원래 땡볕함 놀이를 부르려고 하다 그건 너무 유행가가 돼가지고 땡볕 뭐 그런 놀이가 있더라고요. 햇볕이 비치면 살아나요. 햇볕이 없어지면 죽어요. 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성경 봉독한 아이가 불신 가정에서 혼자 나온 아이예요. 저도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어마무시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진짜 백이 가족이 생겼습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이제는 택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존귀한 백성이다. 신분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있으나 만한 존재가 내 사랑하는 딸내미다. 하나님 꼭 찍어서 너 내 것이다. 너를 건드리면 내가 죽여버릴 거다. 내가. 하나님이 싸고 도니까 어찌 안 되겠습니까? 그 구글 코리아 대표가 여러분 온전히 여호와를 쫓은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쫙 그분도 어마무시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 어중이 떠중이 명중이라고 사진 찍는 것은 내가 미국 비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대학교 떨어졌기 때문에 영국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게 사람이 그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사람이 명랑할 수 있을까? 어주이 떠주이 명중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좋아라 하잖아요. 손주원 회장님, 손주원 집사님, 종업원이 4천 명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야, 종업원 3천 명을 거느리고 뭐 만 명, 2만 명 모아놓고 강연하는 건 뭐 잠자다 일어났듯이 그냥 가볍게 해버리는데 이야,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서울의 이롬 이랜드 그분도 우리 말씀을 좋아가지고 10년 동안 듣다가 전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왔다 가서 안수기도 받고 왔는데 저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반응하는 건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누리에 햇빛을 비춰주시고 누구든지 비를 내려주시고 누구든지 공기를 마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건강하게 멸망치 않고 천국에 쑥 들어갈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고 가짜게 생각하고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왜 어떤 이는 왜 이 땅은 30배 이 땅은 60배 천차만별이라니까요. 그 가운데 너는 달랬다. 너는 이러면 만명 전도가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잘 믿고 한 사람이 깃발을 들면 장순홍이란 한 사람 때문에 핵융합이 일어나고 장순홍 한 사람 때문에 방화범이 돼서 식어빠진 가슴에 성령이 불을 지르니까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서로서로 축복하고 대법관이 오고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시장이 와가지고 전부 다 서로 축복하고 부산이 잘 되기를 바라고 2030 엑스포가 잘 되고 복음을 역수출하고 6.25 때 부산만 남았지 않냐, 여기가 실크로드 출발점이지 않냐, 여기가 대륙 횡단철도 알아요? 부산이 출발점이야. 부산이 일어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햇빛을 렌즈에 모으면 종이에 불이 붙습니다. 바다가 좋은 것은 오만 때만 빗물을 냇물을 똥물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모셔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밖에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닫힌 마음을 열고 강팍한 마음을 기경하여 옥토를 만들어 놓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이젠 우리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특별한 관계가 태초에 관계가 있었느니라.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최고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중간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뒤돌아보면 엉벙덤벙 살아도 하나님 항상 선대해 주시고 항상 저를 후대해 주시고 항상 좋은 것을 기대 이상으로 기도 이상으로 항상 하나님 그러니까 행사가 행복이 되고 저지름에 축복이 있고 이열치열이 되고
하늘의 밀알이 떨어질 때도 싱싱할 때 떨어져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듯이 만명 전도가 복잡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한 사람만 복음을 전하면 그 한 사람이 장선홍 총장 같은 그 한 사람이 힘 있는 유력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족보를 문화를 시스템을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어디 가든지 야 사람들의 가슴을 일으키는 소금물을 한 사발 들이키고 갈증을 유발시키듯이 덜불이 퍼져가듯이 성령의 불을 가슴에 지피면서 저는 이번에 어마무시한 행사를 하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뜻밖의 기대밖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붙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품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선뜻 나서서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열고 이 빛을 받아들이면 내가 삽니다. 이 빛을 거절함 우울증이 재발합니다.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여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상속 특권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